네, 안녕하십니까. 세명대학교 제10대 총장으로 취임을 하게 된 권동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10대 총장이다 보니까 뭐 한 10가지 컨셉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기 동안 제가 끈질기게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고 좋은 대학을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그림을 좀 보여드리고요. 이거 오늘 제일 빨리 넘기고 싶은 슬라이드입니다. 이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 사진을 넣는 건 저의 의지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0가지 컨셉에 부호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즐거움, 다름, 느낌, 해시태그. 이거 우리 학생들이 되게 관심 있어하고 즐겨하는 것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학생들은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느끼고 싶어하는 이 재미와 우리 학교가 지금 표방하고 있는 학생 경험 중심 대학 이 둘을 합쳐서 우리가 조금 새롭게 우리 학교를 계속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경험을 하는 세명 대학교로 우리 학교를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공부는 한 명이고요, 연애는 두 명이 하지만 재미있는 경험은 세 명이 하는. 그래서 재미있는 경험은 세명 대학교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톡톡 튀는 아이디어는 우리 천현숙 교수님께서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UI는 아니고요. 다시 보여드리겠네요. 네, 새로운 UI는 아니고 이렇게 약간의 오징어 게임 같은 느낌이죠. 이렇게 세 명을 이렇게 만들어 보다 보니까 저희도 이렇게 모음을 빼보니 세모, 네모, 동그라미 이런 도형들이 약간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그런 가지고 놀던 장난감 뭐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그런 재밌었던 기억들, 즐거웠던 추억들, 우리 모두가 사실 그런 그 추억들을 가끔씩 이렇게 그리워하고 동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학생들도 그 그리워하는 재밌었던 경험들과 기억들을 우리 세명대학교에서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학교에 꼭 수업만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오고 싶은, 그리고 오게 되면 학교에 오래 머물고 싶은 그런 대학으로 만들어 가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밌는 경험을 할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저희 월드컵 때 이렇게 응원할 때 모이고, 또뭐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있을 때 모이는 이런 부분들 다 광장이죠. 다행히 우리 세명대도 괜찮은 광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세명대 한 가운데 있는 미르공원인데요. 이 미르공원이 뭐든지 광장이라는 이름으로 좀 새롭게 태어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뭐든지 재밌게, 뭐든지 할수 있게, 다 같이 할수 있는 이런 많은 프로그램들을 이 광장에서 계속해서 연중 내내 이뤄질 것이고, 이 프로그램들과 컨셉들을 정하는 것은 저희 학교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13명의 학생위원회로 구성이 된이 위원회에서 이 프로그램들을 주도해서 진행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광장에서의 어떤 컨셉이 다 정해지게 되면 간단한 오픈 세레모니도 저희가 한번 해볼 예정이고요. 학생 식당도 재미있게 바뀝니다. 그래서 학생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이 좀 재미있는 분장도 좀 해보고, 또 우리 제천의 다문화인들이 우리 학생 식당에 와서 같이 직원으로 일도 같이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가져보자 하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한 3명 이상 모여서 오게 되면 뭔가 특별한 메뉴를 좀줄수 있는 그런 특별한 메뉴도 우리 그 3명 학생들의 위원회가 정하는 뭐 그렇게 재미있는 공간으로 학생 식단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나름 버스 회사가 모기업인 재단이니까 버스도
빠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3명 이상 모이게 되면 우리 학생들 또 학생들이 어떤 위원회에서 정해진 그날 따라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행선지를 정해놓으면 매일 뭐 이렇게 갈 수는 없겠지만 가끔 이렇게 학생들이 자유롭게 떠날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저희가 한번 운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곳에서는 우리 재학생들, 졸업생들 또 제천의 청년 모든 분들이 뭐든지 창업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약속 화폐 상점이라는 것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고등학생들이 어떤 돈보다 가치 있는 것이 약속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들이 이런 간단한 약속들을 하겠다라고 하고 이거를 본인들의 뭐 어떤 SNS나 이런 데 올리면은 그거를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을 하고 이런 상품들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세명대가 만들어낸 상품들 뭐 굿즈들을 좀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보자 합니다. 그래서 세명대에서 만든 상품들은 뭐 지금 저희 세명네이처처럼 조금 자그마한 학교 기업으로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고자 합니다. 세명네이처 막간을 이용해서 홍보를 좀 드리자면 참 홍삼 제품인데요. 많이들 사 먹어주십시오. 꿈 실현 장학금이라는 것을 좀 고등학생들에게 해보고자 합니다. 꼭 성적 우수 장학금뿐이 아니라요. 우리 고등학생들이 본인이 원하는 꿈을 SNS나 뭐 이렇게 우리 계획을 세우게 되면 이것들을 우리 위원회에서 이 학생이 차근차근 그 꿈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을 보고 그거에 관련해서 성실하게 잘하는 친구들에게 장학금을 저희 학교가 지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장학금은 우리 세명대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그 장학금을 우리가 줄여서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제가 좀 개인적으로 제가 기부를 해서 우리 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술관 앞에 있는 세네뜨리라는 우리 베이커리 여기도 학교 기업입니다만 이 앞에 있는 공간도 재미있는 공간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보고자 하고 이곳에서도 우리 세명대가 만든 굿즈들이나 상품들을 좀 이렇게 학생들에게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꽃이라는 시입니다. 불러주기 전에는 몸짓에 지나지 않았지만 불러줬을 때 꽃이 되었다라는 시처럼 저희 학교에 참 괜찮은 공간들이 많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잘 활용이 되지 않는 그런 느낌이다. 그래서 뭐 한의학과 약초공원을 허준애들이라는 이름으로 또 뭐 등나무 파고로 참 예쁘게 잘 되어 있는데 등나무 꽃 필 무렵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우리 학생들이 이 예쁜 공간들을 잘 이용할 수 있게 또 그리고 우리 제천 지역의 주민들도 지역대학에 와서 좋은 시간과 공간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 오면은 조금 이렇게 쉴 공간이 머물 공간이 이렇게 많지 않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서요. 전 학관 1층에 좀 카페를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밖에 카페에서 뭐 공부를 한다거나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늘 학교 안에서 친구들과 얘기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또 이 카페에서는 우리 학생들의 위원회가 또 시그니처 음료를 또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해주는 그런 카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양과정, 교양수업 중에서도 조금 색다르게 우리 학교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저희 학교가 골프연습장이 워낙 잘 만들어져 있고 또 앞으로 우리 정문에 신축 국민체육센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 세명대에 오면 골프는 무조건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또 수영을 배워서 세명대에 오면 나중에 물에 빠져 죽을 일은 없는 뭐 그렇게 좀 그런 재미있는 교육 교양 과정들을 좀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저희 학교에 참 나무가 많죠. 벚꽃나무를 비롯해서 참 많은 나무들에 우리 학생들이 직접 옷을 만들어서 이렇게 옷을 씌워놓으면 참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고요. 또 지금 좀 몇 군데 우리 학교 나무들에 이렇게 새 집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새 집도 우리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서 나만의 새 집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고자 합니다. 4월에 저희 학교 벚꽃
참 예쁘죠. 사실 이제는 뭐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오는 어떤 명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정작 우리 학교 학생들은 중간고사 때문에 이 좋은 시간에 벚꽃을 마음껏 즐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기간을 조금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우리가 우리 학교의 벚꽃 축제가 아주 제대로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봄날은 간다 페스티벌 이런 이름을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도서관에 저희 가끔씩 이렇게 큰 글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1년 내내 저희가 조금 좋은 글귀들, 시나 여러 가지 글귀들을 매일 붙여서 우리 학생들이 이런 글귀들을 보면서 좀 공감할 수 있고 또 생각할 수 있고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볼 예정이고요. 이런 지금 우리의 모든 이런 일정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지도, 그래서 3명의 세계 지도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내 지도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배포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유튜브 채널이 스무스가 있고 또 세명대학교 채널도 있는데요. 또 무튜브라는 이름으로 채널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유튜브를 통하면 세명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모르는 게 없고 또 세명대에서 안 되는 게 없다라는 의미의 그 없을 무자를 따서 뮤튜브라는 채널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이것 역시 우리 통하는 위원회라는 우리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저희 꿈설계학기 입학할 때 꿈설계학기라고 해서 저희 학생들에게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학교 소개를 해주고 학교 생활 도움을 주는 이런 꿈설계학기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학생들에게 계속 안내를 해주는 건데 앞으로는 학생들이 또 우리에게도 뭐 저에게도 교수님들에게도 직원들에게도 뭔가를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쌍방향의 프로그램으로 그래서 뭐 춤도 좀 추고 노래도 우리도 배우면서 이렇게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꿈설기 학기로 만들어 가보자 합니다. 그래서 열 번째니까 열심히 열일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프레젠테이션은 이게 끝이고요.